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귀신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귀신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는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끈끈한 유대감을 지녔다면,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성공한 가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밀해지고 자녀의 간구와 소원도 들어주고픈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항상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인 대화이며 생명이요 호흡이고 인생의 나침반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갉아먹고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알아보고 대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공격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쫓아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지나간 추억의 생각, 다양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적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와 곤고함,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 낙심과 절망 등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신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잡념은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제때에 물리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거나 심할 때는 정신을 잃게 하여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몸 안에 숨어있는 경우에는 그 공격력이 예상치 못할 만큼 강력할 때도 있습니다. 잡념이 들게 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공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달라고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잡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어 기도를 방해하는 공격이 아니라면
몸을 아프게 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격도 많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얼굴이나 몸을 가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위장, 대장 등 장기 내부에서 역사하여 통증을 유발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인후염처럼 편도선을 갑자기 부풀려 입을 벌리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의 공격임을 알고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정인의 대상자를 놓고 중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도 중에 신체의 다양한 곳이 밀려드는 통증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복부가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복부 통증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 정말 고역입니다. 이렇게 복부를 움켜쥐고 뒹굴면서 진땀을 빼고서야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면 그때에 안도의 한숨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집사님께서 급성 복통으로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갔다가 치료받고 다행히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그 체험을 미리 겪게 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겪게도 하시는데 가끔씩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은 현실적 환경으로 공격합니다.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공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몸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잠복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 부위는 주로 오장육부 쪽이며 또한 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뇌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을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오랫동안 몸에 잠복하면서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황폐하게 만드는데 그 현상의 대부분은 정신질환과 각가지 고질병들입니다. 정신질환 이외에도 유전병,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의 병도 귀신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과거 저의 사역 중에 경험했던 성도님들을 보면 상당수의 육체적인 고질병 역시 오랫동안 귀신들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크리스찬 영화 배우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영화 세트신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영화 배우들에겐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공포영화 씬을 찍기 위해 초저녁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에게 깊은 밤 촬영은 시간과의 승부라 촬영장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긴 시간 끝에 밤 늦은 시간에 촬영이 끝났고 배우들은 삼삼오오 세트장 여기저기서 잠시라도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공포영화 촬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세트장은 말 그대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으스스했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요? 세트장에서 비명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한 곳에 모였고 비명소리를 지른 여배우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촬영장 전체가 흔들리며 모든 이들에게 살얼음 같은 한기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공포영화는 한여름밤에 촬영했고 그날 역시 밤이었지만 열대야로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여배우는 말합니다. 하얀 손과 같은 것이 자신을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장난인가 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공포영화 세트장이 얼마나 오싹할 정도였으면 귀신이 그 환경을 스스로 찾아왔을까를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환경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했습니다. 왕대가 좋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왕대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만들어질 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선포하여 귀신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다양한 조직을 분열시키며 공격합니다.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은 죄다. 죄를 짓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특히
미움, 증오, 억울함, 불평, 원망, 자기 연민, 분노, 짜증, 싸움, 분열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게 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들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귀신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우자들이 싸우다 지쳐서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단체, 교회, 나라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싸워 분열하고 강성 노조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고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편을 나누어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워 분열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인생과 영혼이 귀신의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악한 권세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뇌를 타고 앉아 생각을 조종하여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합니다. 불륜, 도박, 사기 등에 빠지게 하여 불행하게 만들고 시각신경과 청각신경을 조종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도 합니다. 귀신들은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고 싸우는 영적 능력이 없다면 행복한 삶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억압되어 눌려 있을 때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가로막는 귀신의 공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귀신의 권세와 장난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